같이 놀다가 결혼한 건데 안 놀고 그래서 나가 외로운 게 있어. 어? 엄마! 야, 네 이웃집 왔는데. 야, 얘 진짜 많이 컸다. 할머니는? 많이 컸네. 누구야? 엄마. 응? 아빠는? 아빠? 아이고, 우리 또 시혜리 아니야? 아빠! 아이고! 야. 여기 어떻게 왔어? 할머니는? 이거다. 이게 아빠를 안 닮았냐?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 차 타고 왔어? 그랬어. 깎아도 가져왔어. 뜯어줄까? 왔어? 아, 내가 딸내미 요새 구름빵한테 미친 거 모르나? 텔레비 앞에 구름빵 본다고 다 붙어 있는데 자를 어찌지 오는데? 아이고, 너희 딸내미 커서 어? 홍씨 부인 될 길 한다. 홍씨 부인? 홍씨가 누구야? 홍비 남동생. 홍비는 또 누구야? 몰라. 그게 너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.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도둑놈 집안에 도둑나고 저 박사 집안에 박사난 것이여. 너도 가시네야 마찬가지여. 빠순이 밑에 왕빠순이 태어난 것이여. 너도 당해봐야 돼.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. 왜? 너무 좋아갖고. 너도 얘들 모아온 브로마이드 네가 몇 번 박박 찢어봐야 이 애비 심정 이해할 것이다 니나. 아빠 지금 딸내미한테 할 소리가 그게. 아 부모 자식 간에 못 할 말이 어릴 때 안 거냐 윤재야? 뭐 그래도 전 건강하게 먹으면 괜찮아요. 어디 아픈 데 없으면 뭐 괜찮아. 그래. 그러니까 네가 빠순이 내 딸하고 결혼을 했지. 내가 볼 때 너는 부처여 부처. 아니면 약간 모자란 놈이거나. 근데 준이야. 네. 너는 아직도 장가 안 갔나? 예, 아직 안 갔습니다. 내 딸이가 아니 진짜로 사위 삼고 싶었는데. 그래, 준이야. 너는 이 딸이가 절대로 시호회 같으나 말고 얌전하고 싹싹하니 응? 정상적이나 만나라. 안 그러면 윤지맹키로 네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기대. 내 딸이지만 겁나게 재수 없어. 아야, 그러자. 야, 따라쳐. 아, 예, 예, 넌, 아버지. 예. 넌 아직도 뭐 만년 대리라면서. 아, 예, 아버지. 이번에 그 부서를 보험팀으로 옮겼는데 실적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뭐 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지 뭐. 다른 동기들은 다 그만두고 뭐 취업을 뭐 다시 하네, 뭐 창업을 하네, 귀농을 하네 뭐 난리도 아니에요. 동기 한 놈은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인가? 거기를 뭐 건대만 하는 산티아고가 칠레인 줄 알았어, 칠레. 알고 보니까 스페인이더만, 스페인. 아니 뭐 길은 우리 올레길고 제주도 거기도 있는데. 아버지 건강하시죠. 한번 도와주십시오. 오, 가입설계서. 야, 이 자식이 어디서 영업질이야, 이 새끼. 오랜만에 봐갖고 너는 요 조동아리 따발대듯이 사회생활 열심히 했으면 아마 시방 그냥 한국은 총재는 됐을 것이다. 어? 시방까지 안 잘린 것도 용한께 주둥이 관리 잘하고 열심히 일 잘해, 알았어? 이모 테이프 좀 사인만 하시면 되는데 어디 와서 영업을 해, 이 새끼야. 아, 참, 아버지. 학찬이랑 유정이 결혼한답니다. 예. 네. 네, 오늘 이렇게 청첩장 돌렸습니다. 마. 맞나? 진짜가? 야. 근데 혹시 너희들도 뭔 사고 쳐갖고 결혼하는 것 아니야? 네? 아니, 솔직히 얘기해서 얘들처럼 그 뭐 혼인 전에 그냥 동거예요. 혼인 임신 전에 그냥 막 난리도 아니고 얘들처럼 된 건가? 난 그래서 그랬지. 아니, 아닙니다, 어머니. 아니에요. 아니. 오해입니다, 오해. 원래 그날에 결혼하려 했습니다. 이것들이 누굴 바보 천지로 하나. 그래서 태웅이가 결혼하려고 잡아놓은 식장을 너희들이 어? 털도 안 뽑고 홀라당 드시드나. 어? 그리고 태웅이가 입고 들어갈 예법도 윤재 네가 입고 들어가고.
태용이 각시가 성격이 좋아갖고 참고 넘어간 기다. 너희들이 어디 한두 번 쌤있나? 어? 신혼여행 갈랐고 꼼꼼실 짜놓은 어? 일정도 너희들이 홀라당. 어, 그리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선배한테 건거에 부탁해서 빌린 허니문 카도 너희들이 홀라당 안 했나? 하여튼 못된 것들이야. 아니 나는 아니냐. 윤재가 판사라고 해갖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르게 산 줄 알았어. 이미 개뿔이나 어? 혼전의 동거와 임신과 아이고. 아 참, 그리고 너 오늘 저 주차 딱지도 날라왔더라 불법으로. 야, 시원히 안